your team only needed 1 point to advance, but not only did your team get all 3 points, you also topped the table. So what was the game plan that you had going into the game? 일단 베트남 팀하고 우리가 승점을 다투고 또 골 드시기도 다투기 때문에 베트남 팀이 아무래도 캄보디아를 좀 가볍게 이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우리는 이겨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대량 득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의문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 득점하면서 조율을 갖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선수들한테 너무 축하드리고 싶다. 감사하다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사실 미팅 나가기 전에 우리가 선제골을 주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플레이를 하자. 절대 흥분하지 말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플레이를 하게 되면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선수들한테 자신감을 심어줬고요. 그다음에 상대하고 볼을 경합할 때 밀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체력과 멘탈을 강하게 강조한 부분이 우리 어린 선수들이 지금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너무 보기 좋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신력이 앞으로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 그런 게 너무 좋아 보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지도자 하면서 단 한 번도 벤치에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경기 날은 시합 시작 들어가게 되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앉지 않고 90분 동안 피치 안에서 선수들이 고생하는데 감독 또한 같이 호흡해야 된다는 그런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는 90분 내내 선수들과 같이 서서 벤치에서 지시하는 게 제 징크스입니다. 대표팀이기 때문에 포메이션을 많이 바꾸면 상대한테 힘든 점도 있지만 우리한테도 사실은 시간이 없는 부분에서 조정이나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부분은 힘들 수 있겠지만은 제 나름대로 포메이션을 바꾸면서 기본 기둥은 만들어 놓고 포메이션을 바꾸기 때문에 상대를 좀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 선수들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 상대 팀이 어떤 선수들을 배치했을 때 우리 팀이 어떻게 나감으로써 더 유용하게 경기를 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전술을 짜고 있습니다. Terima kasih sudah menonton. Silakan subscribe, like, dan jangan lupa komen di bawah ya bola supporter.